안녕하세요. 여기는 동강변에 있는 붉은 메밀꽃 축제장입니다. 지금 붉은 메밀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메밀꽃 하면 흰 메밀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새빨간 메밀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러볼게요. 이른 아침인데도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나와서 메밀꽃밭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작가들도 많이 왔고요. 예. 1년에 한 번만 볼수 있는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많이 먹는다고 일찍 서둘렀더니 이렇게 한가로운 장면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붉은 메밀꽃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바닥도 예전에는 그 비가 오거나 그러면 흙이 진흙이어서 이렇게 관람객들이 와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진흙이 묻어서 신발에 많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닥 보강도 잘해 놓았습니다. 저분은 뭔 이렇게 사진을 찍을까요? 이게 갈대인가요? 억새인가요?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저기 보이면 둥글 바위가 보이시죠? 이렇게 동강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이렇게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면 이곳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배달부라고 해서요. 저희 문화원생들, 이제 영월 문화원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했던 작품들을 이곳에서 전시도 할 예정입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더 남았네요, 축제 기간이. 이게 메밀꽃은 다른 꽃들보다 좀그꽃 피어 있는 시기가 좀 긴가 봐요. 그래서 축제 기간도 좀 길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가 최고 절정을 이룰 듯 합니다. 저기 보시면 뗏목 체험도 있으니까요. 오셔서 뗏목도 타보시고. 예전에는 이 뗏목으로 이 동강 이쪽 정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영월을 통해서 이렇게 강줄기 따라서 서울까지 마포나루인가 거기까지 뗏목으로 나무를 운반하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전과 같은 똑같은 뗏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금 변화된 뗏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체험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335 친구들, 가족들 모두 가을 나들이를 왔나 봅니다. 애기들도 있고 온 가족도 있고요. 이곳이 아마 이제 행사 때 사용할 무대인 듯 합니다.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꼬맹이가 뗏목이 타고 싶은가 봅니다.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강가로 나가려고 합니다. 동강 물줄기가 지금 아침에는 고요해서 이렇게 반영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예. 반영이 저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아까 저 멀리서 보았던 동굴입니다. 왼쪽으로는 붉은 메밀밭, 오른쪽으로는 동강 줄기가 참 아름답지요. 모두 추억을 저장하려고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마음껏 멋을 뽐내봅니다.
카메라 설치해 놓고 지금 단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사진 동호회에서 왔나 봅니다. 그 앞을 지나칠 수가 없어 제가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동강변 메밀꽃밭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